안녕하세요. 그런 줄이나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트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예전에 만들었던 1:48 스케일 인형인데, 이걸 3:5 스케일로 만들 예정이에요. 일전에 만들었던 거에서 대칭이 안 맞는 부분 등등이 있어서 손을 좀 다시 봐주고 있는 상태고요. 48:1보다 크게 프린트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은 더 디테일을 손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름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일단 파일을 만들 때는 STL이나 OBJ 파일로 저장을 해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로 옮겨주면 되고요. 거기서 서포트라는 부분을 달아주고 프린트를 걸면 됩니다. 이번에 프린트한 녀석은 약한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런 식으로 타임랩스로 쭉 지나가는 모습 보실 텐데, 여기서 중간 공정들이 재밌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짧게 영상을 만들 거라서, 추후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프린트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은 중간중간, 열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한층 한층 UV 광선을 쬐주면서 UV 레진이 굳는 공정이에요. 이렇게 얇은 면들이 한층 한층 쌓이다 보니까 프린트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하겠죠. 굳어지는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값을 조절해가면서 할 수가 있고요. 다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은 머리 끝부분에 봉긋하게 맺혀 있는 거는 굳지 않은 레진이 맺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척해 주는 게 안경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인데,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면 굳지 않은 레진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화를 더 해줘야 되는데, 경화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둘째 아이 젖병소독기 이걸로 저는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되고요. 서페이서 뿌려준 공정이었는데, 왼쪽 어깨 부분이 제대로 프린트가 안된것 같은데, 저건 메꿔서 쓰면 될것 같고요. 이건 나머지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페이서 뿌려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서포트 잘라주는 것도 사실 일이지만, 저거 레진에 따라서 좀 경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니퍼로 톡톡 끊어주면은 큰 문제 없이 잘려나갑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